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주인 세대가 아주 멋진 건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수성구 드란길 먹거리촌 앞이고요. 드란노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 비록 4m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오늘 건물 종상향 예정지 안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앞에는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고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드란길이죠. 드란길 바로 한 블럭 뒤에 4m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록 4m지만은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차가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8m 도로에서 바로 두 번째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고요. 건물 전면은 이제 파벽돌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진급 판넬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주차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대로 이제 인도 블럭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SMC로 불연제 소재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 집과 옆집 사이 경계 남쪽으로 보시면은 밝은 색깔로 이제 칠을 깔끔하게 이제 하여 보기에도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투룸 두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 3층에는 쓰리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바로 정면이죠. 정면에 보시면은 이쁜 이름과 그리고 바로 위쪽에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건물 현관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반대쪽으로 이제 계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쪽에 보시면은 벤자민 대리석으로 굉장히 환하고 이쁜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고 계단 타일도 밝은색으로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계단 굉장히 밝고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오티스 제품이죠. 오티스 제품 8인승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 주인 세대 현관문이고요.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 3연동 중문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4칸짜리 신발장, 그리고 왼쪽에도 2칸짜리 신발장,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옥상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단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실 가운데 있고요. 왼쪽으로 작은 방,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안방, 그리고 안방 맞은편으로 중간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적인 화이트톤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페인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트홀이죠. 아트홀 쪽에는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폴링 스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이제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SK 리더십이라고 한금 역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보일 겁니다. 초반부에 설명드렸다시피 드란길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모든 옵션이 이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주인 세대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싱크대 맞은편으로 보시면 비스코프 냉장고 옵션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이제 김치 냉장고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냉장고 주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빌트인처럼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이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건물 역시 개수대도 굉장히 넓게 그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안방으로 이동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붙박 입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 입장 가운데 보시면은 공간을 미리 빼두셨는데, 이 공간에 TV 이제 놓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내욕실입니다. 내욕실 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시공을 잘 해놓으셨고요. 화장실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자, 안방 맞은편 방입니다. 안방 맞은편에 중간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그리고 이 방 역시 붙박 입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베란다가 이제 중간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베란다 보시면은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가전제품 안 가지고 오셔도 충분할 걸로 보이지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거실 바로 또 왼쪽이죠. 왼쪽편으로 보시면은 작은 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 역시 붙박 입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에는 데프리카라고 하죠. 여름철이 굉장히 더운데 오늘 건물은 여름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16억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성구에 나와 있는 건물들 중에 가격이 가장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이죠. 주방 바로 뒤편에 또 다른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테라스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이블 하나 두고 티타임 가지셔도 좋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상 주인 세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옥상 또 설명을 이어가 있습니다. 옥상 나가는 공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풍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옥상 나가기 전에 이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인조잔디 깔기 전에 미리 방수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 설명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제가 스타벅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스타벅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타벅스가 이제 위치한 만큼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는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앞에 아파트 앞이 이제 한금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무엇보다 이제 종상향이 이제 50년 만에 대구에 발표가 됐는데, 그 종상향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축 매물이 품귀 현상으로 주변에 신축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성구는 주차가 1대1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 때문에 더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건물 비록 4m라는 단점도 있지만은 주변 타 건축물에 비해서 낮은 금액과 종상향으로 향후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주인 세대로 이제 들어가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제 상가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8제곱미터, 9단위로 74.9평, 건물 연면적 412제곱미터, 9단위로 125평, 사용승인 2022년 1월 예정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축이고요. 지금 현재 준공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난방은 이제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16억, 융자 7억, 보증금 5억 7천만 원, 인수가
준세대 비거주시 3억 3천, 준세대 거주할 경우에 6억 3천입니다. 월 수입 380만 원에 은행이자 222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58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은 이제 3룸 한 가구, 그리고 4룸 한 가구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2룸 두 가구, 그리고 3룸 한 가구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1층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 상가가 이제 아직 임차가 이제 임대가 되지는 않았는데, 상가 면적이 구단위로 약 16.7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 비록 4m에 접해 있지만은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